달빛답지 않게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다가 또다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오후 늦게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입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지방 그리고 충청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또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10에서 50mm, 영남과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다시 파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서 귀성길 날씨를 위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